저희 시간에는 맨발 걷기 나갑니다. 오늘은 어린이집 친구들이 이렇게 나왔네요. 저기 혼나갔냐? 오늘 해온궁 이숙견묘에 성묘들을 오셨나봐요. 성묘 참배가 끝나고 전부들 내려가시네요. 낮에는 이와 같이 선명하게 찍을 수 있는데 새벽에 나오니까 캄캄한데 그래서 내 영상물을 안 보나? 그러면 더 봐야 되는데 이와 같이 여기는 지압 장소였는데 접지 장소로 충분히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혼자라도 열심히 걷고 내려가겠습니다. 맹문동 이거가 자꾸 생각이 안 날라 그래서 맹문동이 힘든가 봐. 발음이. 내가 한국말을, 우리나라 말을 잘 못해요. 국어를. 국어를 너무 못해요. 맹문동. 맹문동. 와, 산수는 아깝다. 산수는 사람들에게 조심조심 가봐야지. 오늘은 내려가서 점심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집에서 밥을 먹을 것인가? 피자를 한쪽 먹을 것인가? 아니면 부르기에는 너무 시간이 짧고 이렇게 깊은 산같이 느껴지는 어치비 공원. 진흙로 확실히 기온이 높으니까 밝은 데가 괜찮구나. 오늘은 마라나다. 박재영 권사님께서 보내주신 거를 몇 바퀴 들고 내려가야 되겠네. 이 길내면은 들어야죠. 마라나다. 아멘주 예수여 서울시옵소서. 다음 하연의 12월달 연주할 곡이
마라나다로 결정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은혜도 괜찮을 성 싶은데 한 달을 마감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여기가 황토네. 응? 황토. 황토. 여기 빨간 황토. 안녕하세요. 여기는 부엽토, 저기는 황토, 여기는 낙엽들이 장기간 떨어져서 형성된 흙들, 부엽토, 부엽토. 일단 밖에를 돌아보고. 이게 이렇게 됐어? 응? 이렇게 쓰이면서 이렇게 그럼 뭐라는 거야? 아니면 멧돼지고 왔었어? 이렇게 지구에 잠재되어 있는 자유전자를 이렇게 밟음으로써 우리 체내에 마이너스 이온으로 들어가서 몸에 있는 활성산소인 플러스 이온과 접촉을 하면서 어스작용, 어스가 됩니다. 어스가 된다는 것은 부딪혀서 서로 상쇄된다, 서로 사라진다, 없어진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쌓여져 있던 우리가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일상 삶 속에서 받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어울러 방법으로 들어오는 활성산소를 제거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 바로 맨발 걷기 어싱입니다. 어싱. 접지라고도 하고 그라운딩이라고 하는 용어가
전기용으로써 누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기를 땅속으로 묻는 그러한 작업하는 것을 어싱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땅을 밟음으로써 그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번개가 칠 때 크래칭을 통하여서 그 번개가 사람이나 사물에 부딪히지 않고 땅속으로 들어갑니다. 땅속에 들어간 번개는 자유전자로 우리 몸을 유익해하는 음이온을 띤 전자이기에 그 전자를 유입하는 과정이 접지 어싱 그라운딩입니다. 벌써 더워요. 너무 두껍게 입고 왔나. 근데 나올 때 느낌은 좀 음산한 느낌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새들이 큰 소리는 아니더라도 새들이 많이 움직이나 봐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제가 핸드폰을 꺼내면 내던 소리도 안 내요. 어떻게 아는 것일까? 아, 왜 이렇게 더워? 엄청 덥네. 안녕하세요. 맨발은 걸어보셨어요? 안 걸어보셨어요? 안 해봤어요. 안 해보셨어요? 네, 발이 너무 감각이 없어갖고 지금 배우려고 하는 중이에요. 아, 그러시구나. 너무 손발이 원래 쑥이 차가지고.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서 그런데 용기가 안 나더라고. 사실 신발 신고 걷는 것보다는 굉장히 그러게 아는데도 효과적인데 아직 겨울이 돼서 지금 겨울이 돼서 그러고 네. 지금 생각에 이게 조금 감각도 나지 그러면은 봄쯤에는 이제 따뜻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할까 하고서 그냥 양말을 신고 걸으세요. 아 양말을 신고 근데 보니까 그 인터넷 보니까 구멍을 아니 그냥 신은 양말이 아니 두꺼운 양말을 신으시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흙이 지금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흙을 밟는 것이 두꺼운 양말을 신고 밟으면 흙이 묻잖아요. 그러면 그 안쪽에까지 들어와요. 아. 그러면 그 접지의 효과가 있어요. 운동화보다는 훨씬 낫겠지.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생각까지 했었어. 테스트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러니까 새 양말을 신어 두꺼운 새 양말을 사다가 신고 걸을 때 안 돼요.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한 5분 걷고 와서 다시 테스트를 하면 가능해요. 그래.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기나 여기가 이쪽으로 자주 나오시면 여기가 특별히 밑에 뭐 저기 돌거뜨기 별로 없어요. 그래서 두꺼운 양말로 그렇게 신고 나서 그거를 빠시지 마시고 그 양말을 벗어서 빠시지 마시고 그 다음날 또 신고 나오셔요. 흙이 있으니까. 네, 흙이 있으니까. 그럼 그게 이제 점점 쌓이잖아요. 그랬다가 혹시 이게 너무 더럽다 그러면은 좀 싼 걸로 그
저기 뭐야 우리 수면 양말 같은 거 싸요. 몇 개가 뭐 얼마나 그래갖고 하다가 없애고 또 새로 신어서 또 이렇게 밟고 이러시면은 아니, 좋은 생각이에요. 나도 좋은. 그 생각을 했었어. 양말을 신고 그랬는데 보니까 양말 신어도 효과가 없다고 또 그게 되어 그렇게 있더라고. 얘기하는데 땅을 계속 밟으면 충분히 그리고 혹시 저기만 그거를 물에 그 물에 조금 덕시면은 쉽게 이게 그렇죠. 흙이 묻잖아요. 그렇게 해갖고 쭉 계속 저도 지금 저기 새벽에 제가 영하 4도에도 걸어봤어요. 영하 4도에 되는데 걷겠더라고요. 걷겠는데 제가 단련이 되는 겨울에는 아니 저도 얼마 안 됐어요. 겨울에는 둔해지면은 발을 다칠까봐 발을 다칠까봐 걱정이지 걷는 거는 걸어요. 그러니까 발 보호 차원에서 양말을 신으시고 그렇게 움직이시면 내가 여기까지 오면은 저는 이제 사단지인데 일부러 항상 이렇게 해서 오면은 이 길을 내가 한 다섯 바퀴는 막 돌아가 그러면서도 아우 이렇게 길 만들어주신 분들 감사하다고 항상 내가 마음을 그렇게 쓰고 다닌다는 게 그렇게 맞습니다. 하시면 충분히 충분히 걸으시면서 효과를 느낄 알겠어요. 수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게 시간 싸움이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그러니까 많이 투자하신 분들이 도움을 많이 받더라고. 그러니까는 가깝게 있으니까 시간 날 때마다 와서 그런 식으로 겨울 하다가 이제 봄 되면 벗고 움직이시면 내가 지금 표적 치료 중인데 저도 그래요. 표적 치료 중인데 그거를 막 2년 뭐 3년 뭐 저거 하라 하더라고요. 몇 년 정도 하라고 그래요 대부분? 아니 그거는 개인마다 다 달라요. 개인마다 다른데 지금 일반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난소. 난소. 난소는 저희 재발률이 많아서 더 특히. 그래서 이제 표적 치료를 하는데. 아, 그러시구나. 이제 항상 약간 항암 주사보다는 덜해도 약간 다 있어요. 야, 약간의 지금. 뭐가 막 좀 채운 것도 갖고 먹기도 싫고. 제가 8년, 7년을 했어요. 그래갖고 했는데. 증세가 가벼울 뿐이지 증세는 그대로 다 그래요,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그 후유증도 그게 오래 침전이 되니까 만약 항암 표적이라도 침전이 되니까 그렇죠. 그게 그렇게 쉽게 저기가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표적 하시면서 이거를 하면 저는 특히 손은 이제 많이 뭐 했는데 발 감각이 너무 심해요.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거 걷는 건지 할 정도 되거든요. 저도 지금 여기서 여기. 예, 거기, 그러니까 여기 이제 팔꼬라 있는데. 그래서 내가 선생님한 지난번 교수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아우 선생님 나는 지금 표적 치료고 뭐고 다 항암할 때도 별로 어렵지 않게 보냈거든요. 그래서 그러셨구나. 아니 그래서 그런데 선생님에게 발 감각이 너무 없는 게 문제예요. 그랬더니 그게 따르는 증상이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 보면 조금 들어올 거라고. 따르는 증상이 많아요. 그거 이게 변비 굳어지는 게. 아니 수면장 나 지금 제일 먼 게 수면장에 변비 그 이제 저거 속이 약간 먹으려고 하면은 먹기는 먹는데 울렁하는 아니 그거는 아닌데도 이 냄새 내가 코로나를 알아서 그런 것 같아 후가 아니에요 냄새도 저도 굉장히 민감해졌어요 아니 그래갖고 냄새가 안 나니까 맛이 없는 거야 냄새를 너무 그래서 싫어해요. 그래서 웬만한 거를 제가 저도 소화를 못 시키거든요. 근데 병원은 어디 다니세요? 아산병원이요. 어디 가시네요. 이제 원래 그러시구나. 거기 이제 아는 지인 의사 선생님이 해갖고 바로 발병하면서 그 이튿날 상담하고 바로 항암부터 세 번 하고 수술하고 또 세 번 하고 여섯 번 끝났어요. 수술하셨어요? 네.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8월 달에 끝났어요. 항암이랑 다. 그리고 이제 표적하는 거예요? 표적. 두 달 후에 지금 표적을 하는데 그때 이제 수술했을 때 그 교수분이 그 항암하고 이런 게 너무 잘 맞는지 그 암세포는 깨끗하게 하나도 없이 됐다고 하는데 이제 이번 27일 날 5개월 말에 이제 CT를 CT 검사. 찍으러 가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안 되셨나 보네. 그래도 전에는 안 되셨나 봐. 아, 전이는 안 됐지만 양쪽 난소 뭐 이런 건 다 제거를 그렇죠. 하더라고 위험 있는 맞아요, 거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래요. 다행히 우선 근데 이제 소장 가까이 있는 소장에 우리 아들 말이 그래 교수님 얘기하는데 살짝 조금 그 균이 있는 것 같아서 거기를 아예 지져버려서 95%는 그 할 일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병행을 하시면 굉장히 효과가 빨라요. 제가 사례를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저도 이제 그리고 그것도 그 이 맨발 걷기를 시작한 그 박동창 씨 그 서적도 제가 지금 갔다가 계속 지금 보고 그것도 그 장소가 그 본부가 대모산이에요. 삼성병원 앞에 삼성병원 일원동 개포동 그 거기거든요. 그래갖고 그분도 이제 여기
저기 뭐 주협이 와서 강의할 때도 제가 가보고 가서 또 강의도 듣고 이랬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그러니까 병행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하시다가 중단하고 그냥 하시는 분들 계시고 처음부터 항암을 안 하신 분들도 많고 그런데 꾸준히 하신 분들이 효과는 정말 많이 보더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 병행하셔가지고 꾸준히 하시고 알겠습니다. 그런 거는 조금 어려운 거는 그때 그 유튜브를 이거 하시기 시작하면 맨발 걷기 유튜브를 많이 성취하세요.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예. 그러면 팁도 주고 하는 방법도 제시해주고 그래서 그분들이 한다고 내 거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치? 내 당연히, 방법으로 해야 돼요. 예, 그렇게 해갖고서는 해나가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올해 이제 그러면 완치 판정 받으셨어요? 아 저는 아직까지 완치 판정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암이 유방암도 굉장히 세포가 다양합니다. 아, 그렇겠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기는 그냥 한 종류 생각하고 그냥 수술하고 떼어내면 된다 이런 개념인데 양성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양성은 암을 항암 안 하잖아. 아, 양성은 암이 아니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해요. 음성이야 이제. 그런데 양성이 악성일 경우에는 음성의 악성보다 더 고약한 거예요. 얘네들은 활동력이 좋아요. 그렇지. 그러기 때문에. 예. 그러기 때문에 움직이니까 이것을 계속 막아줘야 되는 위치예요. 그러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그러네. 그래서 지금 8년 차 들어가는데 아직까지 의사는 지금 기대를 안 하도록 지금 계속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은 항암을 잠깐 쉬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표적 치료를 했는데 표적 치료도 조금 쉬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냥 여지를 아직까지 안 주세요. 그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해갖고 나 얘기 들을 때마다 진짜 고맙습니다. 이렇게 걷게 해줘서 내가 계속 마음으로 하고 다닌다니까. 아니 여기 많이들 오시더라고요. 아니 여기 오셔서. 나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갔다 하면서 재밌게 다섯 바퀴는 돌고 가요. 그렇죠. 괜찮아요. 네. 근데 그 어차피 낮에 나오시니까 저는 맞아요. 새벽 나 양말 신고 할래요. 네, 하세요. 예, 하시고 그거 알겠습니다. 버리시지 말고 돌다가 이렇게 하시면 좋으실 거예요. 근데 뭐 너무 좋은 거야. 그렇죠. 그래갖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이게 느리 처분하고 아프다고 안 움직이면 뭔가 희생할 수가 없어. 씩씩하시니까 잘하실 것 같아. 사람들이 피해 나보고 충분히 네, 그렇죠, 환자도 안 갔다고 그렇죠, 그러고. 그렇죠. 그러니까 낮에 하시니까 낮에는 거의 영상으로 떨어져요. 아니 정말로 그래야겠어. 그러니까 나도 생각을 했거든. 양말을 신고 그랬는데 그거 보니까 효과가 없다고 또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말씀하시는 게 이치가 있어. 이치 맞잖아요. 바로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셔서 건강하세요. 네네. 거의 100%를 도와주시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 앞서서 내가 가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그냥 난리를 치고 계시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우리 사람은 따뜻하고 한데 불량성? 하여튼 뭐 이런 게 없어갖고 안 해보시고 안 해갖고 한 번만 그래갖고 수술하고도 우리 며느리가 이제 어머니 요양병원 안 가시려면 사람 들여줄게 하는데 나는 그 꼴도 못 봐. 남이 우리 집에 와서 남을 일을 못 시켜. 나도 일을 못 시켜. 내가 주워도 내가 해야지. 네, 그러니까 내가 해서 뭐 깨끗하다 그런 건 아니고 그 시키려면 미안하고 죄송해서 저는 아니 그리고 시켜요. 누군가가 우리 둘 공간을 또 와서 있으면 너무 우리 집장만 더 그렇고 그래서 나 당신 먼저 보내는 실내 전연생이 없네. 아니 저는 얼마 안 됐어요. 지금 저기 49년생이에요. 아 그럼 우리 집 양반보다 한 살 밑이네. 아 그래요? 75시구나. 우리 나이로. 저는 이제 71.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당신 먼저 가야 하는데 섭섭해하지만 내가 당신 두고 가려면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래. 아, 맞아요. 네. 열심히 하세요. 네. 예. 비싼 표적 치료제도 치료를 받는데 표적 치료제가 웬만한 게 보통 단위가 아닌데 맨발로 걷지 못하면 양말 신고 며칠 신어갖고 접지가 확실하게 되고 더러워지면 또 버리고 또 새로 사면 되지. 우리 몸속에 있는 미생물들이 먹을 수 있는 거를 우리가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하면은 거위가 과일류의
껍데기들을 먹는데 그 껍데기를 다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때 키위 껍데기랑 다 드시더라고요. 아니 우리 집 양만도 그거 키위 껍 나는 깎는데 아, 자기는 안 깎고 먹더라고. 그것이 미생물이 가장 좋아하는 그 식이섬 섬유질인데 맛이 없어도 그래야겠다. 맛이 없어도 그러니까는 4분의 1 껍데기 돼도 먹으라는 거야. 알아들었어요. 그래갖고 그거를 먹으면 고기가 전혀 필요가 없고 그 미생물들이 들어가서 지대들이 음식을 충분히 먹으면은 다른 것을 합성을 시켜갖고 에너지를 공급한다는 거예요. 저는 계속 사과도 깎고 네. 미아빠는 왜 아니야, 그거를 깎냐고 식초에다 나도 항상 이렇게 해서 소독해서는 깎거든. 그러니까 저는 사과를 안 먹, 저는 사과를 안 먹고 있는데 사과가 제일 좋아했지. 껍데기를 드세요. 그러니까 요만큼씩 이렇게 먹으라 그랬더라고. 그러면 미생물들이 그걸 먹고 충분히 고기 전혀 안 먹어도 합성. 이게 과학적으로 문제가 숙제야. 이거 고기 생각만은 벌써 울컥하니까.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들이 있더라고. 그래갖고 예. 충분히 그거를 강조를 하시더라고. 진짜 그러니까. 좀 저기 애빠는 껍질 먹어. 텔레비에서 하더래. 그렇다고 껍질. 그렇대.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미생물이 가장 많아. 장 우리의 그 장 대장 거기 거기에 이제 걔네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게 들어오면 거기서 먹고 건강해져서 얘네들이 합성해갖고 필요한 걸 다 만든다는 거야. 체내에서. 근데 고기 안 먹어도 된다는 거야. 그게 아니 말씀 들으니까 난 그게 지금 최상권이거든. 원래도 안 먹는데. 저 잘 만났죠. 저 잘. 아니 그때부터 내가 지금 일부러 걸으면서도 그 양반이 안 배나? 내가 이제 아니 저 새벽에 나오거든요. 아 세상에. 네, 새벽에. 아이고, 네, 새벽에. 아 나 그러면 그게 제일 스트레스인데. 못 먹고 걱정하지. 사다만 놓고 먹으려면 못 먹어서 또 먹고 뭐 이랬다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시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 대신 가위 껍질을 드세요. 그러면 충분하대요. 채식 주의 우리나라에서 가장 채식을 강하게 이분들이 다 몇십 년씩 연구하신 분들이야. 그렇지. 그런 분들이 오셔갖고 이번에 강의에서 저도 많이 동감을 했어요. 채소는 뭐 브로콜리고 양배추고 뭐 이런 거는 다 챙겨 먹는데 고기만큼은 저는 그런 것도 생선도 그 전에 조금 먹었는데 생선도 이렇더라고. 속이 안 생선도 드시려면은 저는 젖은 생선을 안 먹어요. 그거를 말려요. 말려서 쪄서. 아, 쪄서. 저도 쪄서 먹어요. 예, 그러면 아미노산이 더 저는 갈치 같은 걸 어느 정도 창고에다가 방건조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렌지에다가 전자렌지에다가 왼쪽을 거기다 양념 해가지고 한 갈치 같은 건 6분 정도만 돌리면 너무 좋더라고. 찌는 식이지. 저는 그냥 쪄서. 그냥 쪄서 이렇게. 그거 저는 양념도 잘 안 먹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먹고 싶어서 먹는 게 더 중요하지만 그래야 되겠네. 예. 그러니까 그 미생물을 키우래요.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공유를 해야 맞아요. 네, 그 생각하고는 다른 면이니까 맞아요. 공감이 맞아요. 가요. 그리고 그것이 나하고는 아니다 그러면 안 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아 그게 동감되고 내가 해봐야 되겠다 싶으면 하시면 맞아요,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하시면. 아 그렇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자유를 누리세요. 껍데기 조금 먹으면서. 하는 말마다 아이고 암환자는 단백질 소고기를 먹어야, 먹어야 된다 이러는데 근데 병원에서 이거 저거 저는 먹긴 먹어요. 단백질 그 캔 이런 거 다 해주더라고. 그래서 그냥 가끔씩은 먹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또 혹시 한번 또 먹어보자 그럴 때 그냥 한 번씩 먹고 저도 고기를 우리 친정엄마가 일체 고기 생선을 안 드셨어요. 저도 지금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고기는 조금 먹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원래 체형이 이렇게 생겨서 살찌지도 않고 빨리 몇십 년 이러는데 그래서 그게 지금 진짜 좋은 말씀 누르세요. 듣고 가네요. 오늘 그렇게 드시면은 저기 남편분께서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 껍질 뱉기냐. 아니요, 키위도 조금 맹스러운 것도 있잖아요. 매끈매끈한 것도 있어요. 투실투실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옐로우 같은 거는 거의 매끈매끈해요. 네, 그거 좀 반 정도, 네. 뭐, 요만 토막이라도 드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세요. 또, 본인들은 또 할 돈 일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나 때문에 신경 쓰지 말고 나 때문에 뭘 해주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놔둬 그래.
그렇게 또 부담스럽다. 암만 자식이지만 부담스럽더라고. 네, 맞아요. 아이고, 이제 아빠도 형제들한테고 애들한테고 막 똑똑하더라고. 내가 아주 그냥. 그러니까 저는 사우나 좋은 거는 다 싫어했어요. 사우나 같은 거 싫어. 나 사우나 한 번도 안 가요. 나도 난 예를 들어 목욕탕 예를 들어 들어간다면 언제 나오나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나올 생각 못 하잖아요. 저하고 똑같네. 가만히 손께. 그래서 이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 이제는 아 내가 그렇게 살아서는 바보같이 사는 거다. 근데 그게 뭐 그렇게 쉽게 돼요? 안 되지. 안 되지. 천상인 거예요. 그걸 저도 약간 어떤 때 몸살나면 그 청소 안 하면 먼지 같은 게 보여서 그게 더 괴로워. 그래서 다 싹 입고 자 털고 다시 누워. 그러니 무슨 저는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는 또 두네요. 아우 나는 이러고 거기나 저는 그렇게. 근데 저희 남편은 저희는 또 남편이 그걸 또 못 보는 스타일이어서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다 정리가 되니까. 아 이제서 이제 우리 집 나오면 청소 이제 해주려고 하는데 마음이 너무 그래도 사람들이 내비두라고 하시라고 하라고 그랬래. 내비두는 거야. 그래갖고 반 조금 어질러 놓고 생각하시고 반 하고서 이거 당신 좀 해라 그럼 반 이제 하고 해서 저희는 아프면서 재활용 한번 내려다 버린 적이 없어요. 이제는 내가 꼴을 그래서 내가 아 내가 가르쳤다. 내재가 맞아요. 내재야 내재. 뭐든지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